부산의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 등교 중이라 확진자가 나온 뒤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학교가 비상인데요. 부산시 교육청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 이 초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확진된 건 지난달 26일. 전교생을 검사했는데 학생 13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 학교는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나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현재 부산에서 모두 8곳.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들어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월 첫 일주일만 해도 초, 중, 고 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5명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마지막 일주일에는 하루 평균 17.4명까지 급증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10월과 11월 사이 총 학생 확진자 수가 2.3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학교 내 방역 상황을 위협하면서 부산시 교육청도 학생 백신 접종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12세부터 17세 백신 접종 대상은 15만 4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22%, 18세 이상 성인 평균 접종률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지난 여름 백신 접종을 한 고3 학생은 감염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선 확진자가 늘고 있어 부산교육청은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이라든지 또는 보건소하고 학생 학교 간의 연계를 아주 원활하게 해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12세 미만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만큼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 등 여러 방역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